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은 질서의 책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빛과 어둠이 생겼고 물과 묻이 나뉘어졌고 하늘과 땅, 해와 달, 별, 낮과 밤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생물들이 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질서가 이 땅 위에 구현되었습니다. 창조세계 겉으로 보이는 이 피조계에만 이 그 질서가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씩 하나씩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가 처음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질서가 죄로 인해 하나씩 둘씩 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가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회이고요.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 가운데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도 파괴되었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도 적지 않은 문제와 질서 파괴가 다가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례가 더 많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인데 보면 그와 상관없이 동성 간에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말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정 질서가 혼동되었고 또 파괴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과 달리 죄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나온 현상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성도의 존재는, 성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무질서를 치유하는 자, 회복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문제도 또 자연의 파괴 문제도 가정의 질서 문제도 사회의 어떤 윤리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가정의 문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근거하는가? 자, 에베소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한 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선언은요, 당연한 자연 법칙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법을 연구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 natural law,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본성으로, 그 본능으로 이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법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즉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법을 자연법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자연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드신 법 가운데서는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유익한 일이고 자기 삶에 보호를 받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부모에 대한 태도를 1절은 순종으로, 2절은 공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이란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듣다에서 온 말이에요. 즉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할 때 그런 얘기하죠.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목적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대개가 자기에게 유익하고 부모에게도 안심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토니 캠플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도심 한복판에 살았는데 학교까지 가려니까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너서 겨우 도달할 수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어머니께서 옆집 사는 6학년 누나한테 야 얘를 학교 좀 데려가고 올 때도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용돈 줄게, 그렇게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창피하게 여겨서 꾀를 낸 거예요. 어머니에게 딜을 합니다. 그 용돈을 나한테 주면 스스로 가겠습니다. 우겼어요. 아 그럴만하죠. 아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우겼든지 그냥 엄마가 할 수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 그때부터 혼자서 씩씩하게 다녔어요. 나중에 중학생 되었을 때에 자기 얘기합니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나 독립적이어서 그냥 학교 뭐 이거 다 혼자 다녔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야 너는 그때 용돈도 챙기고 자존심도 세워서 매우 편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부터 2년 동안 너 학교 가면 따라다녔다. 너 올 때 숨어있다가 몰래 같이 따라왔다. 내가 참 피곤했다. 나중에 한 얘기예요. 부모님 숨은 사랑이 거기 이제 있는 거죠. 아마 그 아이가 좀 더 성숙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이 귀찮지 않게 또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어머니 명대로 그냥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 가운데 한 일이 참 많아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순종의 도가 지켜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이 듣고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함이 있습니다. 공경함은 보다 더 큰 의미의 성숙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어릴 때는 순종이 덕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공경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이를 가르칠 때 어릴 때는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명령을 하고 듣지 않으면 가르쳐주고 그래야 됩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아이가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중학교쯤 돼갖고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들이받습니다. 아무리 명령해도 과거엔 말 잘 듣던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춘기가 와서. 근데 애가 사춘기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부모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사춘기 부모를 다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성립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 사는 방법을 훈련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들이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때만 아 때가 되었구나, 가정에 미친놈 한 2년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이와 대화하는 법, 아이가 좀 컸음을 인정하는 법, 이걸 배워서 맞춰가야 되는데 늘 전쟁 나고 아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컸으면은요 무조건 말 듣는 아이가 아니라 왜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하는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아이가 더 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좀 이제 장성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독립된 자아임을 인정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오히려 부모의 연약함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관계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잘 성장한 가정에는 자녀가 이제 순종 모드가 아니라 공경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베드에서 온 말인데 무겁다, 무게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인간적 윤리 그 이상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람이면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은요,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부족하고 약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남의 자리에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나를 대접하는 태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자산, 최고의 파종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부모에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자연 법칙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순종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당연한 삶에서 분명한 약속도 더해주고 계시죠.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앞에 네 개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다 여섯 가지 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당연한 윤리를 실천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6장 3절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질적인 복이고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요, 양적인 복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웰빙 얘기하는데 뭡니까, 유기농 음식 먹고 환경 좋은 데 간다고 웰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야 진짜 웰빙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 내 질서가 온전해질 때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던 1세기 로마 시대를 보면은요, 상당히 혼돈스러운 시대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아주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알려진 문명 세계를 전부 접수해가지고요, 팍스 로마나, 즉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한 나라가 다 점령하고 나니까 국지적으로 나라 간 전쟁이 없습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로마가 점령해서 곳곳마다 로마 군대를 보냈고요,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문화와 문화가 접하고 섞이고 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통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의 파괴와 해체가 공공연히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로마적인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고 사수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건강한 바탕 위에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회는 가정이 점점 흐트러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만은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바탕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가정인데 가정이 깨어져 갈 때에 유일하게 가정의 윤리와 가치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 곳이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면,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가정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볼 겁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가정을 사수하고 있는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로, 복음으로,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역할 우리 가정이 맡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요,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사단마귀 음모가 곳곳마다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의 최후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까? 아까 공경과 순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공경에는요 무게를 두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즉 가치, 값, 평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의 소극적 표현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난 후에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부모의 약한 점, 허물,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남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삶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덮어주는 것이 자녀의 사명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부모님의 허물인지 점점 더 보여요. 핀잔할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노아의 자녀들 중에 샘과 야벳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허물을 덮었어요. 아버지들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달리 보면은요, 내 아비와 어미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의 연약한 점이 다 보이죠. 그때마다 그것을 보고서 아, 나의 성격 속에도 저 DNA가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것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면 고생하는 부모님 참 고생 많이 하신다,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물론 가끔 보면 뭐 치매가 심해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요. 특수한 사례인데 그럴 때는 허물이 더 커지고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좋은 시설에서 보호받도록 해주는 것이 효도일 수도 있어요.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또 공경의 적극적 표현은 뭐냐면요, 그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에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를 표시하는 공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내 수산물과 내 것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집이 가득히 차고 뭐 수산물에 넘치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수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한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공경하는 최고의 표시는요, 용돈을 잘 드리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십시오. 아이가 어버이날이라고 어린이집 가가지고요, 어디서 빨간색 색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갖고 고맙습니다 하면 그거 받는 것만으로 감격시대예요. 우리 아이가 벌써 이럴 줄 알고. 근데 그 애가 나이가 서른이 됐어요. 근데 빨간색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나도 자립해서 돈을 벌면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선물보다 용돈이 더 좋아요. 요즘 고민하게 된 그겁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커서 취직을 했는데 지금까지 용돈도 주고 그러다가 월급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용돈을 그만 줘야지 생각하면서, 이거 용돈 그만 주기가 아니라 얘가 나한테 뭘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 안 갖고 와도 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복을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이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서 이놈이 스스로 용돈을 갖고 오게 만들까. 여러분, 아이 참 담임 목사 욕심도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돼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품을 구체적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나의 것 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주례할 때 꼭 용돈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기끼리 결혼하더라고요. 저랑 모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존경받는 부모의 자세를 또한 갖춰야 됩니다. 자녀의 순종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들아라는 건 당시 세계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어미에게 동의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에게 강력한 가정의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제지하고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전혀 문제 없었던 그런 가부장권이 막강했던 당시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요, 어디서도 가정의 권력을 휘두르란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노여움은 언제 오냐면요, 법적 사회적으로 용인된 권리를 지나치게 사용할 때는 노여움이 옵니다. 이거는 도를 넘었지, 그럴 때 노여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 받은 제재로 인해서 노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심으로 이어져요. 물리적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삶을 늘 봅니다. 그럴 가운데 그 가운데 분노가 쌓입니다.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돼요. 용기 잃고 상심하는 중에 의기소침해서 자신감 잃은 자녀가 그런 가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낙심은 자기의 자신감만 잃는 것뿐 아니라 조금 지나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부모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지나친 육체적 폭력, 언어적인 폭력,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요, 부모에 의해서 인격이 손상되고 신앙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내 기분으로 내 완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주의 교양과 훈계에서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양은 회초리를 사용하는 교육을 얘기해요. 훈계는요, 언어적인 교육을 얘기해요. 이런 의도적인 교육과 양육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건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의 척척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바탕하여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할 때에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내가 받는 징벌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 삶을 교정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담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가르칠 때에 뭐 까불고 말을 안 듣고 할 때는 뭐 혼내고 그랬지만, 제가 학교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고 그랬다고 저는 그 꾸지람 당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아버님은 저 직장 계셨으니까, 아, 어머니가 가장 크게 저희를 혼낼 때는 교회 뺀질거릴 때. 저희 때는요, 수요일도 교회 갔어요. 어린이 수요예배가 있었어요. 아, 그럼 갔다고 가는데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너무 재밌어서 거기 놀다가 좀 늦게 온 적이 있거든요. 딱 걸렸어요. 교회 안 가고 놀다 온 거 걸렸어요. 아, 저기 보면 빗자루로 정말 바닥에 먼지 마도록 맞았습니다. 아, 뭐 그거 갖고 때려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문제 생기면 너는 이때부터 정말 심하게 맞았어요. 전 그때부터 몸으로 배운 교훈이 교회는 절대 빠지는 곳이 아니야. 아, 결국 목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볼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성적 떨어지 이럴 때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좀 걱정만 할 뿐이지 한마디로 꾸지람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행동을 했다. 아, 그때만 심각한 날입니다. 전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구나,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또한 그런 믿음으로 늘 살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어른 공경을 배운 자녀들, 사회 속에서도 어른들 대접할 줄 알고 바른 태도를 익혀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 우리 때와는 오히려 더 험악하고 나쁠 것 같아요. 더 어둡고 팍팍할 것 같아요. 기준이 더 이상해졌을 겁니다.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돈과 집과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모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고 나의 노후를 위한 최고의 대비가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매번 어버이 주일마다 얘기할 거고 그걸 계속 듣게 되면 자녀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돼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살아남는 것이고 물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대드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요, 나는 이미 물려받은 게 너무 많다, 믿음을 물려받았고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나는 공경해야지, 뭘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답해야지, 이런 자녀들이 대를 이어 태어나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 됨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대를 이어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